아니 그거 말고 맞아요. 진짜 요새 좀 뭐지? 튈 것 같은 거 있잖아. 뭐 아는 거 없어? 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이 물어보고요. 물어보니까 서비스가 중단됐다. 가사는 사업자로 처음부터 따고 하고 싶었는데 할 길이 없었던 거죠. 2023년도가 정말 비트코인을 모아가기에 정말 마지막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마지막 좋은 시기다. 네. 올해 말? 내년 정도에 뭔가 심상치 않긴 하죠. 그게 사실 이 업계에 계신 분들도 다 바라는 걸 거예요. 그런 걸 해결하는 규제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차트 같은 걸 보면은 지난해 11월 달에 FTX 사태 때 문제가 됐을 때의 저점이 16,000불 정도. 15,900, 맞아요. 네. 16,000불. 그리고 지금이 26,000불 정도니까 만불 정도 올랐어요. 한 맞아요. 40% 오른 건데.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지금 요지부동을 하는 상태로 지금 한 두 달쯤 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시작을 모으기를 했는데. 네. 이게 혹시 2023년에 겪을 수 있는 고점 수준이 아니면 고점 수준이면 어떻게 되냐? 그래도 모았을 때 성적이 좀 좋을 것이냐?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하락 때 그렇죠. 어떡하냐? 그게 말 어렵겠네. 적립식품의 이게 비결이에요. 그 제가 예전에 그 보통 적립식품을 시작을 하면 그 뒤에 다 떨어지더라고요. 지인들이 하는데요. 제가 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결정을 시작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적립식이든 뭐든 투자 결정을 보통 시작을 하면 버튼을 누르는 거지. 네, 버튼을 딱 누르면 그 다음부터는 다 할게요. 제가 진짜 데이터를 보니까 신기하게 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단기적으로 구매하기만 하면 하락하는 식의 투자 결정하지? 이런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패턴이 있어요? 다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하면 한 몇 개월 정도 떨어져요. 그 결국 단기 고점에 많이 구매를 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적립식 구매는 그 방법이 좋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하락을 하면서 구매 수량을 늘려가지고 상승을 했을 때 더 큰 수익률을 추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하락하면 이게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구매하면 나면 하락이 된다. 근데 그 일시 구매를 하면요. 그 차이점 그것도 중요하지. 일시 구매를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일시 구매한 거를 뭐 3년, 4년, 5년 갖고 있을 수만 있으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일시 구매한 거를 그렇게 들고 있을 수가 보통 없어요. 특히 코인 시장에서. 일시 구매했는데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구매하고 나면 보통 단기적으로 바로 하락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매도 버튼을 누를까 말까를 하루에 수십 번씩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보통. 이 본다니까. 고민. 국회에서도 네. 본다니까. 그래서 이제 장기로 보유하기 힘들어지는 거고요. 근데 적립식 구매는 제가 이제 그 하는 사람들 보니까 구매를 하고요. 이게 떨어지면 구매 수량이 늘어나서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수익률이 더 나서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패턴 때문에 이게 장기 투자가 가능하더라.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은 자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좋은 자산을 장기 투자하는 게 결국은 개인이 돈을 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그렇죠. 장기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거든요. 한 번에 사서 할 수 있으면 좋아요. 한 번에 사서 그냥 넣어놓고 잊고 있으면 좋은데 그게 기본적으로 사람의 본능상 안 되더라. 그러면 적립식 구매를 하게 되면 정말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한 좋은 도구. 그 일시 구매의 뭐 굳이 단점이라고 하나 더 하면 이 자산 한 번에 많이 사기 힘들잖아요. 그 일시에 사면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사기가 조금 힘들죠. 결정을 하기가. 근데 이제 꾸준히 모아가는 거는 급여상환 자산들은 너무 좋은 방법이고요. 이제 꾸준히 사가면서 이제 그 금액이 커지니까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나 진짜 옛날에 사놓은 코인 지금 봤더니 몇 년 만에 봤더니 수익률이 막 몇십 배 갔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몇 년 전에 산 코인이 뭐 몇만 원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수익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몇만 원이 이제 한 20만 원 돼서 소고기 파티하는 정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적립식 구매라고 하는 거는 꾸준히 그 원금이 쌓이기 때문에요. 그 실제적으로 수익률 달성했었을 때 수익액도 사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모아간다는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뭐 하고 계시긴 한데 타이밍도 중요하고 내가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엑시트도 중요한 건데 이게 모아가는 쪽에는 네. 뭐 봐야 되는 지표라든지 이런 네. 뭐 차트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없어요? 모아가는데요. 예. 있죠. 저희가 이제 그 저희 서비스에서도 그런 연동된 상품이 있고요. 그냥
같은 금액을 계속 사가는 것보다 고민을 많이 한 게 좀 더 효과적인 적립식 구매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했었어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에 보면 이제 온체인 데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보시죠 요새는. 네, 온체인 네. 데이터가 근데 온체인 데이터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긴 한데요. 그 특성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온체인 지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결국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한 하나의 패턴들, 사람들 행동들의 패턴을 이제 보여준 지표다 보니까 이게 중기적으로 이 시장이 과열되었는지, 이 시장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과열되었는지, 저평가되었는지, 그러니까 바닥인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데는 되게 좋은 지표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 꾸준히 모아갈 때도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모아가다가 가격이 오르면 더 사야 돼. 덜 사겠죠. 아, 가격이 오르면 네, 여기서 덜 사는구나. 네, 뭐 어제 내가 어제 10만 원 샀는데 오늘 갑자기 50% 오르면 네. 10만 원 또 사기에는 뭔가 아까운 것 같고 막 줄이게 되고, 가격이 막 떨어지면 물타기라고 하죠. 돈 더 넣어가지고 더 사게 되고 막 그런 기본적인 심리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걸 심리적으로 하다 보면 정확하지 않죠. 근데 그 보조 지표로 온체인 데이터한 걸 활용을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MVRV라는 지표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MVRV 같은 경우는 MVRV 지표 자체가 1 미만일 때는 이게 보통 기존 거의 바닥이었어요. MVRV 지표가 3 이상일 때는 거의 과열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뭐 작년 FTX 터졌을 때 그때 MVRV는 0.8 이랬거든요. 이게 매매 심리의 동향을 좀 파악하는 도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결국 이제 온체인 지표상으로 사람들이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았냐를 수치화시킨 거거든요. 뭐 2021년도 뭐 5월 달이 되게 그때 6만 불 이상 갔었는데, 그때도 MVRV 지표는 거의 3에 가까웠었거든요. 가까웠군요. 네, 그러니까 보조 지표로 되게 좋아요. 그럼 MVRV 지표를 참고를 해서 시장이 1 미만일 때는 바닥이다. 그러면은 적립식 구매를 할 때도 구매 수량을, 구매 비중을 더 높여주는 거죠. 또 MVRV가 과열 구간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같은 금액을 계속 구매하는 게 아니라 구매 금액을 줄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좀 더 효과적인 적립식 구매가 될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보조 지표를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그 사실 이제 이장호 대표 운영하는 그 업루트 컴퍼니의 비트세이빙 운영 이용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그렇죠. 액수만큼 거래소에서 그만큼 매일 정말 단호한 결심을 하고 그렇죠. 꾸준히 살 결심을 하고 들어가서 구매를 한다면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효과 볼 수 있죠. 그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꼭 가입해냐.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업루트 비트세이빙의 뭐 협찬 방송 이런 게 전혀 아니고 네. 그냥 오늘 컨셉은 어떻게 하면 비트코인을 좀 효과적으로 투자를 잘할까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트위터나 이렇게 보면 직접 하시는 분들 있어요. 있고요. 그렇게 해도 되고 저도 그렇게 했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꾸준히 구매하고. 예전에 엑셀로 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가능해요. 가능한데 어렵다라는 거죠. 꾸준히 잘 안 되고 우리가 뭐 영어 공부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꾸준히 헬스 같은 거지. 헬스 비슷하잖아요. 못하는 건 아닌데 못하지 않지 하면 되지. 근데 의지가 매일매일 또는 매주 꾸준히 하는 게, 그러니까 FTX 사태 터져가지고 코인 시장 망한다고 할 때 이거를 바이 버튼 눌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심리적으로 힘들겠어요. 초록 버튼을 칵 눌러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또 사겠다고 마음을 먹더라도 예를 들어서 술 약속이 있어서 늦게 일어나고 늦지막히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그날 놓쳤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날 또 안 한다. 네네네. 사람은 맞아.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한 게 되게 좋더라. 그 이제 2017년도 18년도에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잖아요. 코인 추천해달라고. 그렇죠. 그러면은 특히 블록체인 이쪽에 회사에 조금이라도 블록이라는 이름이 달린 데 가잖아. 네. 그러면은 전부 코인 뭐 사야 되냐 전화 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도 알트코인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예. 알트코인을 이렇게 뭐 제 코인을 파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소개를 하면 그 사람은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2018년도 같은 해 만나면 엄청 손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거의 그 코인 소개시켜준 사람은 거의 죽일 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 정말 함부로 소개시켜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교훈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좀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부터는 아 확실한 것만 소개시켜 줘야겠다. 어. 그래서 비트코인만 소개시켜 주기 시작했어요. 기승전 비트코인. 근데 이제 네. 사람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얘기하면 네. 아니 그거 말고 맞아요. 진짜 요새 좀 뭐지 튈 것 같은 거 있잖아. 뭐 아는 거 없어? 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이 물어보고요. 어. 그래도 절대 알트코인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하고요. 와. 그 비트코인만 얘기하는데. 그 분명히 비트코인을 사러 거래소를 가입을 하고 비트코인을 샀는데 6개월 뒤에 보면 다 바뀌어 있어요. 이제 이상한 코인들로. 왜? 비트코인 오래 갖고 있기 쉽지 않죠. 왜냐면은 얘는 별로 가격이 안 변하는 것 같고 알트코인들은 하루에 수십 프로 왔다 갔다 하니까 다시 얘를 팔아서 다시 얘를 사고 얘를 샀더니 또 폭락하니까 또 손해보고 그래서 야 이거 그냥 비트코인 좋다고만 알려줘서 안 되겠네라는 교훈도 좀 얻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정확히 어떻게 투자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가이드를 딱 만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적립 투자를 해라 딱 몇 개월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면 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서비스가 제가 알기로는 생각보다 잘 됐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한 걸로 아는데 이제 2023년 초에 서비스가 이제 저랑 이제 연합뉴스에서 방송을 하러 왔는데 표정이 안 좋은 거야. 이제 물어보니까 서비스가 중단됐답니다. 왜 그랬어요? 아, 뭐 결론은 이제 FIU 쪽에서 요거는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를 취득하고 해야 되는 비즈니스인 것 같다라고 이제 저희한테 권고를 주셨고요. 이제 이게 또 뭐 약간 금융 쪽은 워낙 예민하니까 네. 권고 받고 바로 그냥 구매 기능을 중지를 했죠. 지금은 중지를 했고 예. 이제 그 사업 모델을 조금 바꿨어요. 바꿨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거는 예전에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안전한 투자 방법을 그냥 일반인들이 좀 이용을 하고 정규 투자라는 방법을 그래서 좀 결국은 승리한 투자 돈 버는 투자를 하길 바래서 이제 이 정립식 투자라는 걸 되게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뭐 ISMS를 준비도 했었고 네. 근데 이게 정보보안 인증 ISMS 인증에 대한 가상자산 사업자를 딸 수 있는데요 그 이게 아직 초기에 세팅되던 이 새로운 저거다 보니까 부처 간의 조율도 좀 덜 됐는지 저희가 받을 때는 저희가 가상자산 사업자 모델이 아니다라고 이제 뭐 키사 처음에 시작할 때는 ISMS 발급을 해주는 거기서도 의견도 주셨고 그리고 법률검도 받았을 때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셔가지고 일단 이제 서비스 뭐, 했던 거고 네, 서비스 했던 거죠 예. 했던 와중에 그러니까 가상자산 사업자를 처음부터 따고 하고 싶었는데 할 길이 없었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뭐 가상자산 사업자 얘기가 나왔다는 건 처음부터 안 되는 걸 알고 시작했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법 그 결국은 이건 규제 산업이고 규제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너무나 강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이걸 하기 위해서 뭐 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이 ISMS 인증 단계부터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해당하지 않는 모델이라서 가상자산 사업자용 ISMS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렇군요. 네, 그거 용 ISMS를 받아야만 바스프를 신청을 또 할 수 있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처음에 기획한 모델은 저희가 별도의 지갑을 보유한 것도 아니고 고객이 이제 비트코인 구매를 하면 저희가 대신 이제 정립식 구매를 해주고 예전에 모델은 그걸 이제 바로 커스터디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되니까 외부 커스터디 그대로 보내서 보관을 하고 고객이 이제 출금을 해달라고 하면 그 커스터디 업체에서 이제 KYC가 된 개인 본인 확인 인증이 된 거래소 계정으로만 출금해주는 이런 이제 심플한 모델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구조 자체가 그 FIU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필요하다 할 것 같다라는 권고를 주셔가지고. 이제 2월 중순에 그때 흑빛이 돼서 나타났었을 때 그렇죠. 이제 구매 중단을 흑복도 장군인 줄 알았어 구매 중단을 어렵게 빠르게 내려서 일단 중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 준비를 이제 하면서 지금은 이제 그 위법 요소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거에 상관없는 모델로 변형을 해가지고 이번 달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확실히 최근에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돈이 돌고 또 예치가 되고 또 출금과 입금이 있는 가상자산 서비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쪼여오는 그 타이트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맞아요. 와중에서 지금 탈출구를 어떻게든 찾아야 돼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고생 저희 직원들이 많이 했고 저도 굳이 아, 모르겠어. 물어보셔야 압니까? 서비스 재개는 되긴 됩니까? 언제쯤 됩니까? 한 3개월 정도 서비스 구조를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저희가 직접 예치를 받지 않고 그냥 고객은 거래소에 자산을 두고 이제 API 키, API라고 하는 이제 연결하는 키만 등록하면 저희가 저희 구매하는 알고리즘 구매를 해주는 적립식 봇 형태인데요. 그렇게 바꿨는데 그거를 이제 이번 달 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외부 고객들한테도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입출금을 거래소에서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API를 통해서 이 키를 받아서 이제 적립을 하는 요소는 여기서 컨트롤만 하는 그런 거죠. 저희 구매 구매 신호만 내보내주는 거죠. 사람들이 요즘도 보니까 왜 그 운용 되게 투자 리스크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적립식 구매를 하려는 수요가 되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어렵게 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일단 많이 이용을 해서 저는 뭐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많이 잘 차곡차곡 모았으면 좋겠다. 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랬으면 그걸 좀 더 좋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제 단공 얘기로 넘어가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장우 대표는 제가 아는 물론 그런 사람 많겠지만 블록체인 코인 업계에 선한 의지로 서비스를 하고 싶어하는 지킬 거 다 지키고 깜빵도 안 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즘 문제가 이제 뭐 인베스트 회사 네. 자금을 운용해주는 회사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네. 출금 정지는 뭐 기본이고 그래서 여기가 서로 돌려막다가 지금 모두가 정지한 상황 영향은 없습니까? 그 비즈니스 구조가 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문제가 되는 이제 사업 구조들은 고객의 자산을 예치를 받아가지고 예치 이자를 주거든요. 보통은 이제 많이 주는 데는 10%, 12% 예치 이자를 주는데 이자를 주려면 뭔가 수익을 내야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제 회사가 이 돈을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운영을 잘하는 게 운용? 운용. 운용을 잘하는 게 기술인 거죠. 그렇죠. 그 회사의 노하우인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했던 방법은 이제 뭐 거래소 간의 차익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거. 그렇죠.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르니까. 이거는 이제 위험도가 굉장히 낮은 방법인데. 먹을 것도 되게 적고. 먹을 것도 적고. 근데 이거를 이제 이자를 많이 주려다 보면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차익 거래로 수익이 되게 안 나섰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자를 많이 주려면 좀 더 공격적인 방법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좀 더 위험한 기업에 돈을 또 맡기기도 했던 것 같고. 그럼으로써 이제 좀 사고가 터진 건데. 이제 그 저희 모델은 그런 운용을 하는 모델이 없어요. 아, 운용 자체를 안 해요? 네, 없어가지고 그냥 sell and buy야? 네. 그냥 뭐 지금 이제 바뀌는 모델 같은 경우도 저희가 돈을 예치받지 않으니까 고객 자산 다 거래소에 있으니까 그런 모델은 뭐 아니라서 크게 근데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좀 다르다. 증권에 준하는 규제를 주고 또 당국에서 원하는 것을 맞춘 코인 시장이 되면 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쪽이에요? 그게 사실 이 업계에 계신 분들도 다 바라는 걸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보세요. 그 진짜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렇죠. 게 재벌이거든요. 그 규제를 안 하면 당연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단계나 스캠 같은 프로젝트들이 정말 많아지잖아요. 실제로 많아졌고요. 그렇죠. 그리고 규제를 어설프게 하면 제대로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들어간 플레이어들만 규제를 당한 꼴이 되고 음지에서 한 애들은 또 피해서 다 하긴 해요.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 산업이 성장을 하려면 이 산업에서 제대로 뭐 라이센스를 받든 규제 가이드라인 따라서 비즈니스 하겠다고 한 플레이어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얘네가 잘 돼야 돼. 얘네 잘 돼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다단계나 스캠 같은 프로젝트만 딱 진짜 거기만 계속 출연해 줘야 되는데요. 그 지금까지 있었던 규제들을 보면 약간 그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플레이어들만 계속 규제를 이제 당하게 되니까 그 친구들은 아예 엄두가 안 나서 못하게 되고 그 아예 음지에서 하는 쪽들은 그 규제 바운드를 벗어나 있으니까 또 자유롭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있다 보니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해결하는 이제 규제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빡빡하더라도. 사실 저도 이제 크립토 업계를 취재하고 방송하고 보면서 아주 깊게는 잘 몰랐습니다만 그래도 이 시장은 나중에는 인정받고 이제 증권 은행과 같이 업계를 어느 정도는 나눌 수 있는 수준을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편에서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아직도 좀 꺼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 맞아요.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뭐 주식시장 초기와 비슷하겠죠. 그렇죠. 초기 시장이라서. 그리고 이번 크립토 겨울이 지난 뭐 2022년도 지금까지 되고 있다고 본다면 정말 많은 기업들 파산하고 망하고 피해자 생겨 막 그랬잖아요. 그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없이도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뭐 지금 유럽이나 각국의 어떤 이거의 규제 가이드라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기도 하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네, 뭐 고통스러웠지만 네, 그게 뭐 시장에 딱 규제를 만들어주는 걸로 딱 가면 좋긴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연합에서 방송을 같이 하면서 그때 들었던 것 중에 인상 깊은 게 시장은 이렇게 혼탁하고 어둡고 춥지만 얼음 밑에서는 이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물장구를 엄청나게 치고 있다. 아,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빨리 그 얼음을 잘 깨줘야, 예쁘게 깨줘야 이 스타트업이 튀어나올 수 있다.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고. 맞아요. 아무튼 시장이 좀 어렵고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좀 투자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벌써 시간 엄청 빨라요. 퓨처머니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는데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투자 방법을 좀 추천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매 월급 3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코인 투자 방법 어떤 겁니까? 그 우리 그 전통 금융사들이 그 투자를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그 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 비트코인을 말하는 거죠. 비트코인 자산을 편입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자산이 비상관 자산이라고 그래서 다른 자산들과의 상관성이 떨어져요. 상관성이 떨어진 게 그 포트폴리오에 있으면 훨씬 더 수익률이나 안정성이 있어서 좋거든요. 그 기관들이 5에서 10% 정도를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요. 포트폴리오에. 포트폴리오. 그러면은 개인들도 비트코인, 뭐 저같이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들 비트코인만 이렇게 담아도 되겠지만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투자한 자산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비트코인은 하나의 보험이라 생각을 하고 정말 자기 포트폴리오에 일부를 담아놓으면 좋은데 금융사들도 5에서 10% 정도를 한 좋은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으니까 정말 10% 정도는 이걸 담아서 하면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투자하는 방법은 뭐 월급을 받는 거니까 월급의 일부를 꾸준히 사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그 그냥 뭐 이 자산을 선택하는 거는 저는 우리가 뭐 블록체인을 먼저 공부한 사람도 있고 뭐 디파이나 NFT나 이런 걸 먼저 접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업비트부터 가입한 사람도 있고 네, 업비트 가입한 사람도 있고 저도 뭐 어떻게 보면 2017년도에 이더리움부터 알고 와 투자 괜찮겠다고 접근한 것처럼 네, 채굴하셨죠? 근데 이게 조금 시행착오를 이제 먼저 한 입장에 좀 줄여준다면 그 비트코인을 먼저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부터 들어가 보면 다른 것들에 대한 이제 어떤 그 필터링이나 가려지는 것들이 되게 명확해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보는 눈이 비트코인 공부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다. 네, 맞아요. 비트코인 하나를 제대로 좀 하면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훨씬 충분히 잘 갈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순서를 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물론 월급 300만 원에서 투자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는 이제 개인의 상황이라든지 씀씀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다만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서 포트폴리오 5에서 10%라고 해놓고 10%로 마무리 지은 이 10%의 암호화폐 포트폴리오 비트코인 공부로 시작해보면 좋겠고 조금 더 해보면 거기서 모아나가는 걸로 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보통 이런 질문 얼마나 해야 되냐 기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저는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네가 투자한 돈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돈이냐 아 빼지 않고 네, 그게 1년이냐 잉여 자금으로서 네, 2년이냐 3년이냐 4년이냐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방법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비트코인 적립 투자를 만약에 한다면 저는 한 3년 정도의 힘이 있는 돈이라면 이쪽 자산에 꾸준히 모아 간다면 정말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3년 네, 3년 정도 힘이
그게 이제 과거 데이터를 굳이 한번 이렇게 해서 수익률을 한번 얘기 드려보면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매년 1월 1일부터 적립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4년 뒤에는 거의 수익률이 4배, 400%에서 500% 정도 다 공통적으로 나와 있었어요. 400에서 500%다. 그러니까 5배에서 6배 수익률인 거죠. 그래서 그 이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또 모릅니다만 네. 과거에는 그런 수익률이 나왔던 괜찮은 투자 방법이니까 예. 충분히 그 정도로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3년 정도 힘을 가진 돈을 가지고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가 2023년이거든요. 다음 월드컵 때 이거를 해지한다는 생각을 하고 네. 투자를 모아서 시작을 하면 400에서 500%의 수익률. 뭐 기록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맞아. 네. 우리 뭐 적금 3년 비트코인이야 뭐 사고 보통 소액으로 이제 커피값 뭐 넣듯이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딱 좋겠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이제 6월이에요. 네. 6월도 다 갔는데 2023년 하반기 전망 좀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반기 전망이요. 저는 이제 작년에 얘기했던 것과 같은 저걸로 해서 2023년도가 정말 비트코인을 모아가기에 정말 마지막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마지막 좋은 시기다. 네. 이 마지막은 이 큰 한 사이클 내에서 평생의 마지막은 아니고. 그렇죠. 예, 예. 잘 썰거든요. 예. 올해 하반기 정도가 되게 좋은 시기인 것 같고요. 모아가기에.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은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이것들을 관찰하면 되게 재밌는데, 하나는 좀 세상에 요즘에 뭐, 그 수상하잖아요?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이 비트코인의 수요가 늘어나는지. 지정학적이라고 하면 어느 나라의 전쟁일 수도 있고요. 어느 나라의 화폐 가치가 폭락일 수도 있고요. 이런 지정학적인 요소 때문에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관점을 하나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죠. 달러의 유동성이 더 늘어난다거나, 예. 또는 가까운 나라인 위안화 유동성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수단이다 보니까 또 많이 그 가격이 변할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흡수를 할 수 있다. 예.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자산을 바라보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올해 말? 내년 정도에 뭐 심상치 않긴 하죠. 추워지는 시기, 추운 시기를 주목하라.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블록미디어 퓨처머니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이장우 대표와 네. 함께했습니다. 저와 이제 친분도 있고 방송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한번 모셔봤는데 정말 뭐랄까 듣기 편하고 네. 설명도 잘해주시고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